라인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 아이유닉 라인의 외장 디자인을 담당하신 현대 외장 디자인 2팀 이우현 책임 연구원께서 외장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현대 디자인 방향성은 앞에 보시는 체스판과 같습니다. 체스판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의 말들이 있는데 이처럼 정말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고객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이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현대 디자인의 방향성, 즉 현대 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커스터머 센트릭 디자인, 말 그대로 고객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장소, 헤리티지, 기술 이 네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45 컨셉, 프로페스 컨셉, 7 컨셉, 아이오닉 9에 기반된 모델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커스터머 센트릭 디자인에 기반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은 무엇일까요? 아이오닉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이오닉은 EV 시대 차세대 리더로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 순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퍼니시드 스페이스입니다. 단순히 운전을 하는 인테리어가 아닌 마치 집에 있는 듯한 따뜻한, 푸근한,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트릭 픽셀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세대는 마인크래프트를 떠올리고 이전 세대분들은 갤러리, 도스게임 같은 것들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오닉 9 외장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9 외장 디자인은 대주제로 에어로스테릭 라운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9도 총 3가지의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투터닝. 비행기 동체에서 느껴지는 유려하고 단단한 그런 그 기술적인 볼륨을 차에 녹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트테일. 보트에서 느껴지는 정말 웅장한 라인에서 오는 엘레강성을 차에 디자인하였고요. 세 번째로 인테리어 레이팅. 아이오닉 9에는 정말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 투토닉한 바디에 어떻게 하면 융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볼드하고 스페이셔스하고 그러면서 기능적인 그런 스케치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침내 정말 디스팅티브한 프로파일을 찾았습니다. 에이플러가 기존의 SUV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닌 에이플러를 좀 드라마틱하게 좁혀서 기존에 보지 못한 문장을 프로파일에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공격 성능 0.25라는 정말 놀라운 수치를 가진다 동시에 휠베이스 3130에서 오는 정말 엄청나게 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디자인입니다.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트릭 픽셀 램프를 최대한 높이 활용하여 차가 커 보이면서 넓은 그러면서 그릴 디자인에서는 마치 프로덕 디자인을 본 듯한 정교함을 디자인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리어부입니다. 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트에서 느껴진 보트테일 방식을 차용하여 캐빈을 공격에 맞게 맞추면서 동시에 숄더를 굉장히 근육질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라인에는 정말 재밌는 세 가지의 시크릿 스토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리어 팬더에는 대각선 라인입니다. 저희는 이 대각선 라인을 한복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복에서 느껴지는 그런 날카롭고 동시에 우아한 그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에서는 한글 미음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하였는데 밤에 헤드램프만 보더라도 아, 이 차가 아이오닉이구나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휠 디자인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투토닉한 바디에 어울리는 비행기 터바인에서 영감을 얻어 실제로 공격 성능에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프리미엄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디자인에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이오닉 9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한 김성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기대도 되는데요. 하지만 신차 발표라는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열심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 9은 어떤 컨셉의 디자인이 가장 잘 어울릴까? 라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대답은 집안에서의 극강의 편안함인데요. 아이오닉 9을 찾는 고객들은 커다란 공간감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을 활용한 아늑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자연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아이오닉 나인, 이렇게 내추럴 라운지 컨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추럴, 스무스, 그리고 스페이셔스. 따뜻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심플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커다란 공간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안락한 집 안에서 그 공간을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네, 이것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나온 세븐 컨셉트카입니다. 여기서는 원과 직선의 형상으로 이 공간감을 얼마나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했던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케치는 이 아이오닉 9의 공간감을 굉장히 잘 표현한 스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에어로스테틱 디자인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플로어, 그리고 동급 최대의 헤드룸, 그리고 레그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선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디자이너와 설계자 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공력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실내 공간이 늘어나냐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루프에 들어가는 모듈, 그리고 구조 최적화를 통해 공력 효율, 그리고 커다란 실내 공간 또한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여기는 도어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형상인 타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 도형의 그 편안함, 그 느낌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 형상이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네, 스포티하지도 않고 어떠한 디테일한 날렵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각자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원, 즉 엘립스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또한 여기서는 친환경 소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시트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헤드라인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사탄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6인승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시트에는 릴렉션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 2열에는 스위블 시트까지 적용되어 장거리 운행에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길 원했습니다. 네, 아이오닉 9을 디자인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타원 형상, 엘립스 디자인으로 흰 선반 같은 대시보드를 만들길 원했고요. 그 위에 디스플레이가 온전히 올라가 있는 그런 슬리스한 느낌을 갖길 원했습니다. 또한 이 가로로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슈퍼 슬립 에어 벤트를 적용하여 사용자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고요. 아이오닉 9에서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2.0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이오닉 5에서 140mm가량 이동을 할 수 있었다면 아이오닉 9에서는 190mm까지 이동량을 늘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1열과 2열 간의 소통 그리고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스케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커다란 공간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대시보드 하단에는 프론트 콘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오픈 트레이, 그리고 하단에는 숨겨진 히든 트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자들이 이제 분할을 해서 편안하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또한 마련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DSM, 즉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DSM 내부에서는 BCW, 즉 후측방 경보등이 화면 내에서 깜빡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9에서는 큰 차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 BCW 모듈을 새로 개발하여 이 DSM 양 측면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추럴 라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극적이진 않지만 이 안에서 아늑한 느낌과 함께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커스터머 센트릭, 즉 고객 중심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